자,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340페이지, 그죠? 10번 한번 해보자, 10번. 협의 문건들이 오늘 했잖아요, 그죠? 틀린 것. 자, 상대방이 문건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단동에. 자, 문건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했다. 능동이지. 그죠? 능동에서는 2단계 항상 상대방이 있는 단동에는 2단계잖아요. 무권 대리인을 동의를 얻어서 아까 취소. 누가 취소해야지? 본인만. 근데 대리인이 수권행위도 없이 취소한다 하니까 일단 누가 동의? 상대방이 동의하면은 그다음 그거는 능동이고 요거는 지금 누가 동의를 했습니까? 무권 대리인이 동의를 얻어 하니까 이거는 수동이지. 아줌마, 아줌마. 무슨 말이 동의를 얻어? 아줌마의 동의를 얻어 아까 뭐 상대방이 묶은 단독 행위를 한 경우 그지 이거 수동이지 하면은 본인은 뭐 할 수 있다 추인할 수 있다 그지 그래서 이건 능동에 대한 묶음입니까 수동에 대한 묶음입니까 수동 그치 오케이 여기는 핵심은 뭐가 핵심이고 묶은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여기서 묶은 대리인은 아까 우리 예 들을 때 뭐로 예를 들었노 아줌마 그지 보입니까? 예, 중요하다. 이거 어려운 거다. 이 기억 지문 굉장히 어려운 거지. 요렇게 나온단 말이지. 그 다음에, 니은, 추인은 주어. 원칙적으로 화끈. 뭐에서? 소급효과 인정된다. 1번 O, 기억 O, 니은 X. 디귿, 어디 끊노? 무조건 은 끊어야지. 추인은. 여러분, 그죠? 자. 여러분, 요 본인이 있고 상대방이 있고 대리인이 있는데 중요한 거는 요 원래 본인은 추인 누구한테 하는 게 원칙이고 상대방이지. 근데 상대방이 만약에 물건을 이미 제3자에게 처분해 버렸단 말이지. 요 제3자를 이걸 승계인이란다, 그지? 그럼 본인은 승계인에게도 할수 있다. 추인은 누구한테도 할수 있고 상대방뿐만 아니라 뭐다? 승계인에게도 추인할 수 있다. 근데 여러분 앞으로 나중에 취소하면은 오직 취소는 오직 누구 상대방에게만 하는가 그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죠? 그래서 그 디귿 굉장히 중요하다. 추인은 누구에게도 할수 있다. 승계인 오 묶은 대리는 주어 항상 얻는 이가 주어 그 효력이 불확정적 상태에 있다가 본인이 뭐 추인 유무에 따라 본인에 대한 효력 발생 여부가 뭐 한다? 결정. 맞죠? 예. 묶은 대리는 누구에서 결정한다? 본인. 그치. 맞습니까? 예. 그 다음에 리얼도 맞고, 위험. 자, 묶은 대리 행위의 추인과 거절의 의사표시는 주어. 누구에게? 원칙은 누구한테 해야 되노? 근데 누구한테도 할수 있다. 대리인에게도 할수 있다. 근데 했을 때, 대리인에게 했을 때는 누가 알아야 된다? 상대방이. 근데 어쨌든 있다, 없다? 있다죠. 그래서, 자, 그럼 틀린 거는 어느 거 틀렸노? 니은. 니은하고 뭐? 미음. 그지? 그래서, 원래 요 10번 이런 거 어렵거든. 근데도 배운 거 가지고 다 된다. 한장또 넘겨서 13번. 자, 13번 문제. 무슨 건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서 한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표현 대리를 고려하지 않음. 제목 붙여봐라. 묶은 대리지, 그제? 협의의 묶은이잖아요. 뭐의 묶은? 협의의 묶은이잖아요, 그제? 자, 3번으로 간다. 주어. 묶은 대리인의 무슨 방은? 상대방은? 자, 상대방이 그럼 묶은 대리인에게 압박을 가하려면은 선의 및 뭐라야? 무과실. 근데 무슨 방이 안다? 상대방이 안 경우. 자, 뭐, 상대방이 뭐, 안 경우. 상대방은 그럼 묶은 대리인에게 전혀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이행 청구 있다가 아니고 뭐, 없다. 그게 틀린 거몇 번? 3번. 핵심 단어. 그렇지. 안 경우. 이거지. 주어. 문제 풀 때, 자, 무슨 방은? 상대방이 안 경우, 묶은 대리에 대해서 상대방이 안 경우는
무권 대리인에게 압박을 간 뭐 이행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하거나 철회하거나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틀린 건 몇 번? 3번. 그지? 그런 거. 자, 그 다음에 14번 갑니다. 자, 문제. 대리권 없는 을이. 14번 문제 본다. 14번. 찾습니까? 예. 자, 대리권 없는 을이. 무슨 권 없는 을이? 대리권 없는 을이 갑을 대리하여 병에게 갑 소유 토지를 매도했다. 갑을 병 그대로 갑니다. 갑은 본인, 을은 대리인, 병은 무슨 방? 상대방. 틀린 것인데. 자, 2번으로 갑니다. 을과 계약 체결한 병, 은, 주어. 주어는 뭐? 병, 은. 무슨 방은? 상대방은. 갑의 추인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가 아니고 뭐다? 있다. 그럼 갑은 누구한테 추인하는 게 원칙? 병. 을에게 했을 때는 누가 알아야? 병이 알아야. 그죠? 그래서 오히려 거꾸로죠. 병은 상대방이 될 수 없다가 아니고 뭐다? 있다. 되겠습니까? 예. 나머지 다 맞고. 자, 그 다음 15번 갑니다. 대리권 없는 을이. 15번 눈 옮겨간다. 15번. 자, 무슨 권 없는 을이? 대리권 없는 을이 갑을 대리하여. 그러면 항상 이건 요 을이 나오면은 갑을 병으로 가요. 갑은 본인, 을은 대리인, 병은 상대방. 그거 확인만 한단 말이지. 무조건 줄 세운다. 특징 무조건 뭐 세운다? 줄. 거의 99%. 근데 가끔씩 을이 본인이 되는 경우가 있다. 그건 출제자 그 사람은 좀 혼나야 증상이다. 자, 근데 대리권 없는 을이 갑을 대리하여 갑의 토지를 임대차 계약을 병과 뭐였다? 체결했다. 틀린 거. 갑을 병이다. 그지? 무슨 병? 갑을 병. 자, 3번 갑니다. 병이. 경우 끊어야지. 병이 알았던 경우. 자, 상대방이 무권이라는 걸 알았다. 대리인에게는 어떤 책임도 물을 수 없다. 근데 누구에게는? 알아도 누구에게? 본인에게 최고는 할 수 있다. 틀린 건 몇 번? 3번. 뭐? 악의 병은 최고 있다 없다? 있다. 누구에게? 최고는 누구에게? 본인에게. 인정되지 않는다가 아니고 뭐? 인정된다. 요렇게 딱 답이 보인다 말이야. 다른 거 잘 몰라도. 여러분이 아는 거 가지고 문제 풀면 된다. 답은 뭐 하는 것 중에 답이 있다? 아는 것 중에 답이. 보도 듣도 못했다. 수업 시간에 무조건 선생한테 들은 적이 없다. 뭐가 아니다. 그렇지. 다음에 이제 문제 풀이까지 했을 때 그렇다. 그런 거, 그지? 자, 그 다음에 16번. 여러분, 표현대리는 소속이 어디 소속이고? 무권이지. 그래서 표현대리는 일단 무권이지만 본인에게 기속하잖아요. 그래서 유권대리와 효과는 똑같지만 소속은 같다 다르다? 다르다. 그지? 그래서 옳은 것. 16번 옳은 것. 1번. 유권대리 주장에는 표현대리가 포함되어 있다. OX, X. 자, 권한을 넘는 월권행위 하는데 같은 종류일 필요는 없다. X.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 기본 대리권에는 끊고. 자, 기본 대리권에는 무슨 것만 있으면 된다? 조건만. 근데 그게 대리인에서 선임된 복대리인의 권한도 뭐 된다? 포함된다. 3번 정답. 그 다음 4번은 대리권 수여 표시한 표현대리에서 대리권 수여 표시는 125조죠. 오늘 했으니까 쉽잖아요. 그지? 그 다음은 꼭 대리권 대리인이라는 명칭을 쓸 필요 없고, 아까 가르쳐 준 거 대봐라. 총. 그지? 무슨 총? 총. 그래서 명시적 표시뿐만 아니라 묵시적 표시도 된다. 그 다음에 후 표현대리. 이 몇 조고? 129조지. 하고 그건 129조인데 넘어버렸다. 몇 조로 간다? 126조. 없다가 아니고 뭐다? 있다. 이렇게 한다. 되겠습니까? 예. 자, 그 다음에 18번. 갑은 을에게 자신의 엑스토인 담보권 설정 대리권만 수여하였으나 을은 그 토지를 병에게 매도하는 계약. 자,
담보했는데 팔아버렸다. 뭐 몇 조? 126조. 6조죠. 예. 옳은가? 어른. 여러분 그죠? 어른 표현들이, 표현들이는 누가 주장합니까? 상대방이 주장하지. 그지? 그렇지. 천천히, 기출은 천천히 우리가 뭐 배운 거 기본 원칙이 있잖아요. 그거 보면은 다 된다고. 이게 천천히 따지는 거라고. 갑을병 나왔을 때. 표현들이 승립하면은 병에게 뭐가 있으면 과실이 있으면. 자, 여러분 아까 저 병이 표현들이 주장하려면은 여러분 본인이 책임을 안 지고 싶은데 상대방이 주장하면은 책임지죠. 하려면 상대방 조건은 무슨 것? 깨끗. 그렇지? 그러면 선이 무과실해야 되지. 근데 만약에 과실이 있다. 아예 표현대리가 될 수 없다. 그래서 병에게 과실이 있으면 과실상계. 여러분 몇 대 몇? 이거는 과실상계 동그라미 해서 손해배상할 때만 쓰는 원리라. 과실상계는 뭐 할 때만 쓰는 거? 손해배상. 그렇지? 요렇게 표현대리에서 이런 거 없다. 자, 3번. 병은, 병은, 병은 상대방이죠. 그 다음에 어디 동그라미? 알았더라도, 자, 악이다. 어떤 철회도 없고, 손해배상도 없고, 압박할 수 없다. 오직 뭐만 할 수 있다? 최고. 그렇지. 잘하고 있다. 알았더라도 철회 있다. OX, X. 그치? 그 다음에 여러분 확정적 무효가 된다. 4번. 무슨적 무효가 된다? 확정적 무효가 된다. 무슨 대리 없다? 표현 대리 없다. 그지? 그 다음에 여러분 을이 엑스토제 매매계약을 간 명의가 아니라 자신의 명의로 병과. 자, 자신의 명의로 하면은 무슨 명의로? 자신의 명의로 병과 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무슨 대리 없다? 표현대리 없다. 꼭 기억한다. 이건 기억해 놓는다. 누구 명의로? 자신의 이름으로 하면 무슨 대리 없다? 표현대리 없다. 자, 자신의 명의로 표현대리 없고, 확정적 무효가 되면 무슨 대리 없고? 표현대리 없고, 훔쳐내어 위조하여 사칭하여 모용하여 이런다는 나오면 무슨 대리 없다? 표현대리 없다. 하는 거, 그지? 그런 거. 그 다음에 19번. 틀린 거. 기억, 여러 명이 있다. 나오면 무조건 무슨 자? 각자. 권한을 정하지 않는, 만 할 수 있다. OX, X. 보존행위 뿐만 아니라 이용, 계량의 관리행위, 성질이 변하지 않는 거. 이래 돼야 되지, 그지? 그럼 유권대리에는 표현대리 있다, 없다? 없다. 표현대리 소속은 어디? 무권. 그렇지. 그런 거. 그래서 기억, 니은, 찍었다. 틀렸다. 나머지. 그 다음에, 여러분, 그죠? 뭐. 이게 대표 사례, 여기 대표 사례는 여러분 사법 시험에 나온 거 많다. 무슨 시험? 사법, 옛날에 사법 시험인데, 자, 옳은 것인데, 그지? 옳은 것인데, 여러분 한번 보면, 허가를 1번, 허가를 받으면 끊고, 뭐를 받으면? 허가를 받으면 소급해서 그 자체가 유효. 그지? 그럼 X. 허가를 받기 전에도 계약금은 살아있다, 안 살아있다? 살아있지. 배액을 상환하고 해제할 수 있다. 허가 받기 어른 계약금 배액을 뭐하고? 상환하고 해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맞죠? 예. 2번 맞고, 3번 안 보는데, 허가가 있기 전에는 유동적 무효 상태라서 갑과 을은 아무런 의무도 부담하지 않으므로 갑은 X에게 허가 신청의 협력을 서로서 구할 수 없다가 아니고 뭐다? 있다. 여러분 허가 여부가 불확실한 상태, 갑은 이미 계약금, 계약금 살아있죠. 그럼 중도금 잔금을 주면은 달라고는 못한다고 아직. 됐습니까? 예. 지급한 이상 이에 대한 갑은 무슨 이득?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가능하다가 아니고, 이런 판례가 그 준 경우는, 뭐 한 경우는? 준 경우는 일단은 못 받는다. 달라고는 못 한다. 그 다음, 해제가 되면, 뭐가 되면? 해제가 되면 그때부터 확정적 유효 된다. 그래서 맞는 거 몇 번?
2번. 그래서 5번 돼 있는 건 몇 번으로 고쳐야 되노? 2번으로 고쳐야 되는데, 그지? 맞습니까? 예. 자, 2번 갑니다. 여러분, 아까 했잖아요. 아까 우리 착오하면서. 사기에서 아까 책에 있잖아요. 매매 특약으로 매매 대, 일부를 매매 대상으로 제외된 부분은 뭐 없다. 사기 없고 취소 없다. 왜? 제외되면 아예 계약 자체가 제외된 거는 성립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내용이다, 지금. 어디다가, 어디? A 토지 부분은 제외한다는 특약을 뭐 하였다. 타당한 거. 됐습니까? 뭐 됐으므로? 제외되었으므로. 뭐 없다? 사기 없다. 제외됐기 때문에 아예 매매 자체가 성립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없다? 사기 없고 뭐 없다? 취소 없다.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1번이 맞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뭐 1번, 2번은 여러분이 한번 해보시면 되고, 1번, 2번 이런 건 뭐 쉽고. 자, 3번 한번 더, 3번. 몇 번? 3번. 3번 가는데. 자, 무효에 관한 거 틀린 거. 여러분, 불공정, 104조. 104조는 딱 되는 거 두 개. 일부 무효의 법리야. 일부가 103조, 일부가 103, 104면 전부가 103, 104. 일부 무효의 법리 적용되고, 103은 딱 한 개밖에 안 된다. 무슨 무효의 법리? 일부 무효. 그 다음에 되는 거 아무것도 없다. 뭐 표현들이 뭐 아무것도 없다. 그럼 104조는 딱 두 개. 일부 무효와, 그 다음에 여러분 그죠? 4분의 1 받고 저번에 팔았죠? 그럼 무효하면은 급여만 찾아오고 상대방 돌려달라 못한다 했잖아요. 나쁜 놈이니까. 그럼 만약에 이제 104조 주장하니까 상대방이 이제, 그럼 미안해, 미안해. 내가 다섯 배 더 줄 테니까. 팔아라. 무슨 K? 그걸 무슨 행위 전환? 전환. 104조는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그 1번 틀린 거 찾는데 3번 보고 있죠? 예. 불공정은 무효인 경우 무효행위 전환 법리 적용될 수 있다. 불허가 처분이 있으면 무슨 정 무효? 확정적 무효. 맞죠? 예. 그 다음에 여러분 그죠? 무효행위 추인은 딱 두 개. 아까 상대적 무효 107, 108. 그럼 무효행위 추인은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있냐면 여러분 통정. 통정의 특징은 진짜 의사표시가 전혀 없죠. 근데 가장 양도해놨다고. 근데 을이 가져있어 보니까 좋더라 나쁘더라. 진짜 내한테 팔아라. 진짜 의사표시가 있으면 언제부터? 그때부터. 그걸 무효행위 추인 이런 말을 쓴다. 그래서 무효행위 추인하면 오직 108 생각한다. 진짜 의사표시가 있으면 언제부터? 그치. 통정의 취인은 다른 얘기는 체결한 때부터 OX, X, 체결한 때부터가 아니고 뭐한 때부터? 뭐, 어떤 그때? 취인한 그때부터. 진짜 내한테 팔아라. 진짜 의사표시가 있으면 언제부터? 그때부터. 되겠습니까? 예. 그 다음. 4번의 1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앞으로 자 고개 들고 무효추인 무효행위추인 나오면은 무조건 108조. 아까 의사표시 없다가 가장 양도했다 무효 가지고 있어 보니까 좋더라 나쁘더라. 진짜 내한테 팔아라. 무슨 K? 오케이. 언제부터? 그때부터. 전혀 다른. 4번의 1번 어디다 동그라미 어디다 줄친다. 무효행위추인 처음부터가 아니고 언제부터? 그때부터. 그러면 자, 요 가장 양도 이건 무효 그대로 있고 이거하고 다른 언제부터 진짜 의사표시가 있으면 언제부터? 그때부터 유효. 요거 언제부터? 그때부터 유효. 그지? 처음부터 아니고 그때부터. 그래서 4번에 틀린 거 몇 번? 1번. 그 다음 5번 허가를 받기로 했다. 토지거래 허가. 뭐를 받기로 했다? 토지가. 자, 기억, 옳은 것, 기억, 맞다. 무조건 협력은, 돈하고 관계없이 협력은 뭐 있다? 무슨 불행 없고, 채무 불행 없고, 허가 받기 전에는 채무 불행 해제 없고, 맞죠? 예. 그 다음, 유동적 무효인 상태에서 계약금 살아있다, 안 살아있다? 살아있고, 계약금을 추가 무효라는 걸 가지고 계약금 돌려달라 할 수 없다. 그 다음, 리얼,
허가 있을 것을 조건으로 아까 등기 뭐 조건이든 뭐든 등기 일체할 수 없다. 그러면 옳은 거 어느 거? 기억과 리얼. 요렇게 잘 나온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 그 토지거래 허가는 제가 생각할 때 토지거래 허가는 저만큼 그렇게 설명하는 선생님 없다. 그냥 선생님 줄 쳐가지고 막 그걸 가지고 설명하거든. 그게 아니고 판례는 무슨 템? 시스템 하는 거 그거 꼭 기억한다. 꼭 나온다 이거. 그 다음에 6번. 6번도 무슨 거래 허가? 토지거래 허가다. 허가를 받지 않았으나 뭐 확정적 무효가 아닌 경우 틀린 것인데 5번으로 간다. 5번은 뭐고? 갑을병인데 어리 병에게 전매하고 병이 자신과 갑을 매매당한 허가를 받아. 이거 중간 생략. 여러분 자 머릿속에 무슨 거래 허가? 중간 생략 절대로 없다. 뭐 어떻게 해도 중간 생략되는 경우는 있을 수 없다. 뭐 합의 동의해도 안 된다. 이전 받았다면 그 등기는 유효가 아니고 이건 지금 중간 생략인데 뭐 무효. 여러분 그 다음 7번. 여러분 추인하여도 효력이 생기지 않는 거. 이건 뭐 추인 안 되는 거. 여러분 추인 안 되는 거. 103, 104 이런 거 추인 없다. 불공정 뭐 없고 추인 없고 무권대리는 뭐 있고 추인 있고 불법 조건 하면 103조다. 불법 조건 나오면 몇 조? 103조 뭐 없다. 추인 없고 통정 추인 있고 통정은 아까 추인을 무슨 행위 추인? 무효 행위 추인 그죠? 맞습니까? 예. 그 다음에 8번 여러분 그죠? 자 고개 들고 여러분 취소는 딱 네 개에서만 쓸 수 있죠. 제약 능력 차고 사기 강박인데 그지? 그러면 요 행위를 한 본인이 행위를 한 당사자가 다시 뭐 행위를 한 본인이 행위를 한 당사자가 됐습니까? 추인하려면은 뭐가 되고 난 뒤에 정상 그걸 취소 원인 끝난 후에 종료 후에 그지? 뭐 그걸 무슨 상이 되고 난 뒤에 정상. 근데 여러분 법정 대리인이 취소 원인이 종료 후에 끝난 후에 하면 OX, X 왜 법정 대리는 항상 정상. 그래서 취는 아까 당사자는 정상이 되고 난 뒤에 법정 대리는 항상 정상이니까 언제든지 취인. 취소는 띵해도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당사자든 법정 대리는 취소는 무슨 옥게 자유롭게 취는 당사자는 취소 원인이 뭐 후에 종료 후에 법정 대리인한테 취소 원인이 종료 후에 이런 말씀은 OX, X. 그렇지. 그래서 8번에 3번 틀린 거. 줄 쳐야지. 어디? 법정 대리인이 추인은 취소 원인이 소멸된 후에 이런 말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렇지. 그래서 틀린 거 몇 번? 3번. 나머지는 맞다, 안 보고. 여러분 10번 가는데 10번 갑이 을을 기망하여 매도했다. 갑이 을을 기망하여 그러면 을은 을이 취소할 수 있죠. 근데 그러면 법정 추인이 되려면 을이 뭐 했다 하면 추인. 근데 갑이 지금 누가 취소하노? 을이. 근데 갑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 뭐 추인 될 수 없지. 그러면 여러분 1, 2, 3, 4 전부 다 뭐 추인 아니지. 쉽게 누가 행위해야 추인이 되노? 을이. 그렇지. 그럼 답은 바로 나오잖아. 몇 번? 5번. 기망에서 벗어난 을이 대금을 뭐 했다? 지급했다 하면은 뭐다? 법정 추인 이렇게 한다고. 누가? 을이 주어. 근데 여러분 4번은 확실히 법정 추인이고 5번 안 본다. 5번. 5번은 을이 취소를 통해 취득할 계약금 반환 청구권 을 고까지 끊고 그러면 이거는 을이 지금 추인합니까? 취소한다는 말을 합니까? 취소.
취소하게 되면은 받게 되는 권리를 이전한다는 말은 취소를 전제로 한다고. 5번은 조심해야 된다. 5번은 뭐 할 거라는 전제하에. 그렇지. 취소하게 되면은 받게 되는 계약금을 양도한다. 그건 무슨 추인이 아니다. 법정 추인이 아니고 요거는 오히려 뭐 한다는 걸 전제로 한다. 그렇지. 꼭 기억한다. 조심해야 된다. 그럼 요 딱 나오면 다시 10번. 법정 추인인데 지금 누가 취소권자고? 어리지. 근데 1번처럼 갑갑갑 나오면 일단 무슨 추인 아니다. 법정 추인이 아니고 어리 어떤 행위를 해야 된다고. 그럼 4번과 5번인데 4번이 법정 추인이고 5번은 어리 했지만 뭐 어리 뭐 한다 뭐 하게 되면은 취소하게 되면은 받는 권리를 다른 사람이 양도한다는 말은 오히려 뭐 취소를 강조하지. 맞습니까? 예. 그다음에 12번 제가 좋아하는 거고 시험 문제 잘 냅니다. 요즘 확정적이지 않는 거 모두 고르면 통정은 무효. 니언은 뭐 무권 대리인 상대방이 뭐 거절. 거절하면 뭐 확정적 무효. 디귿은 취소. 유동적 유효. 무슨적? 유동적 유효 미확정. 여러분 조심해야 된다. 리얼 조건부 권리 하면은 미확정. 근데 조건부 권리를 처분하는 것은 확정적 유효. 여기는 지금 어디가 핵심이고 조건부 권리가 핵심인가 처분하는 법률 행위가 핵심이고. 그렇지. 처분하는 조건부 법률 행위도 처분할 수 있다. 그럼 여기는 어디가 포인트냐면 조건부 권리 하면은 미확정. 근데 조건부 권리를 뭐 하는 거? 처분하는 법률 행위, 처분하는 법률 행위 그게 포인트다. 처분하는 법률 행위 조건부 권리도 처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처분하면은 무슨 정류요? 확정적 유효. 처분한 거. 그다음에 여러분 소유권 유무 매매는 할부 매매인데 요거는 정지 조건부 소유권 이전. 다시 무슨 조건부? 정 완납하면은 이전한다. 완납하면은 이전한다. 그 정지 조건부 소유권 이전. 그래서 요거는 미확정. 무슨 부 권리? 정지 조건부 권리 이렇게 한다고. 되겠습니까? 예. 그다음 12, 13 꼭 기억해야 된다. 12, 13. 소급여가 인정되는 거. 요거 12, 13 요런 거 잘 나온다. 12, 13. 여러분 소급표. 뭐 일부 취소든 전부 취소든 다시 뭐 일부 취소든 전부 취소든 언제 처음으로 돌아가서 무효. 그래서 소급표가 있는 거 어느 거? 1번. 나머지 해지는 장내. 기한 도래도 뭐 장내. 무효행위 추인도 그때부터 전혀 새로운. 여러분 5번 조심해야 된다. 다시 1번 장래. 2번 조건기한 언제. 기한 도래한 때때때부터. 언제부터? 때때때부터. 그 다음 무효행위 추인은 추인한 그때부터 전혀 새로운 법률행위. 그때때때부터. 5번 핵심 단어 찾아라. 그렇지. 순위하면 소급. 순위하면 뭐? 소급. 물권 변동 본등기 한때. 그래서 비소급. 그래서 네 개는 무슨 소급? 비소급 하는가? 그 다음에 여러분 14번에 틀린 것 1번. 여러분 가등기. 저당권 가등기 역시 무효. 무효인데 그럼 돈 다 갚았다. 저당권 무효죠. 나중에 또 돈 빌리면서 야 안 갚고 말소 안 한 거 있잖아. 그거 쓰자. 언제부터? 그때부터지. 요것도 마찬가지다. 가등기는 소급하여 유효한 등기가 아니고 언제부터? 그때부터. 그래서 틀린 거예요. 그래서 1번은 제목 붙이면 뭐? 1번 제목 붙여라. 무효 등기의 유용.
일단 제목이 생각나야 된다. 무슨 등계 유용? 무효 등계의 유용. 그 다음 15번. 여러분, 법정 취인이 아닌 거. 여러분, 법정 취인은 아까 누가 하는 거? 취소권자가 어떤 행위 하면 법정 취인. 근데 무슨 방이? 상대방이 하면 법정 취인 되지 않는다죠. 그럼 답 나왔네. 몇 번? 3번. 항상 그런 거 빨리. 1번 취소권자가, 2번 취소권자가, 3번은 무슨 방이? 상대방이 이행을 청구했다고. 그럼 취소권자 뭐 해버리면 끝나노? 취소해버리면 끝나지. 맞습니까? 예. 그 다음 뭐 추인할 수 있는 법률행위 한 날로부터 몇 년? 10년.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몇 년? 3년. 5번 그지? 쉽게 되는 거. 그 다음에 법률행위 부관. 여러분 1번은 이거 사법시험 문제 나온 거다. 옛날에. 무슨 시험? 사법시험 문제 나온 건데 원래 이거 뭐 사람은 갑, 을이고 물건이 A, B인데 이건 거꾸로 A와 B는 사람. 거꾸로 뭐 갑, 건물을 누가 이게 1년 내에 을 소유의 을 건물을 뭐 한다? 정리한다. 뭐 팔아주면 정리 을 건물 주겠다. 자, 팔아주면 주겠다. 정지 조건. 무슨 조건? 그럼 1번 1억 이상이 팔 수 있는지 여부가 결정된 A의 과실로 을 건물이 소실된 경우는 여러분 이건 이제 그러면 지금 A가 B에게 주겠다 했잖아요. 팔아주면 뭐 B가 팔아주면 뭐 을 건물 주겠다 했잖아요. 그지? 근데 자, 팔 수 있는 여부가 결정된 A의 과실로 을 건물이 소실됐다. 자, 여러분 조건부 권리도 침해하면 무슨 배상? 손해배상. 그 B가 1년 내에 갑 1억 이상 팔게 되면 A는 B에게 무슨 배상? 손해배상. 을 건물 받아야 되는데 이제 못 받죠? 못 받으니까 무슨 배상? 손해배상. 그 다음 계약할 때 이미 각 건물이 소실된 경우는 계약은 뭐다? 무효. 됐습니까? 각 건물이 뭐된 경우? 소실. 이게 왜 무효고? 원시적 불능. 그렇지. 그러면 B는 갑 건물을 1억 원에 팔 수 있는지 여부는 결정되어 을에게 건물에서 자기 권리를 등기, 요 가등기. 정지조건부. 여러분 꼭 기억한다. 시정. 시기부권리와 정지조건부권리. 다시 뭐? 시기부권리와 정지조건부권리는 가등기할 수 있다. 그럼 이것도 여기서는 등기할 수 있다가 아니고 가등기다. 가등기. 가등기할 수. 어쨌든 또 뭐 여부가 되기 전에 을 건물에 대해서 자기의 권리를 뭐 가등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 B가 1년 내에 1억 원에 매수할 상대방은 A는 타인에게 9천만 원에 팔아버렸다면 B는 A에 대해 을 건물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자 B가 그럼 이 4번을 뭐냐면 조건 성취 어제 이런 말을 쓴다. 무슨 어제? 성취 어제. 자 1억 원에 팔 사람 팔았는데 이미 얼마에 팔아버리고 없다. 9천만 원에 팔아버리고 없다. 자, 그 다음에 B, 이게 좀 문제, 이게 문제를 지금 바꿨는데, 원래 이게 오리지널, 이거, 이 문제 아니다. 문제는 맞는데 지문을 지금 바꿨거든. 지문이 지금 천일생 마음에 안 드는 거지. 원래 이게 본래 지문 아니다. 바꾼, 선생님이 바꾼 것 같아. 그 다음에 B가 1년 내에 1억 원에 판 경우, 팔았다, 안 팔았다? 팔았다. 그러면 이제 을 건물 받아야 되죠? 정연은 그때부터 효력생, 자, 조건은 정지 조건은 성취하면 언제부터? 그때부터. 그럼 조건은 원칙적으로 소급하지 않습니다. 조건은 원칙적으로 뭐 하지 않는다? 소급하지 않는데 뭐로? 특약으로 소급시킬 수 있다. 특약의 그 효력을 소급하여 발생시킬 수 없다가 아니고 뭐다? 있다. 그래서 틀린 건 몇 번? 5번. 4번 지문 그냥 마음에 안 든다. 자, 그 다음에, 그럼 요거 금방 꼭, 그, 자, 조건 기한 소급하지 않는다. 근데 조건은 특약으로 소급시킬 수 있다. 기한은 절대로 소급하지 않는다. 잘 낸다, 그거. 조건 기한에서 잘 내는 거. 아까 뭐, 정불무, 정기유, 그, 플러스, 마이너스, 뭐 이런 거, 그거 하고, 요거, 조건 기한,
둘 다 원칙 뭐 하지 않는다. 소급하지 않는다. 근데 조건은 특약으로서 으로서 특약으로서 소급시킬 수 있다. 기한은 절대로 뭐 하지 않는다. 소급하지 않는다. 그래서 기한에서 소급 넣으면 무조건 OX, X. 그치? 그 다음 2번으로 갑니다. 원래 여러분 그죠? 원래 단독행위 형성권 같은 말이다. 단독행위 형성권 조건 못 붙인다. 근데 동의, 상대방이 동의하거나 채무 면제 유언 유정. 동의, 채무 면제 유언 유정. 다시 뭐 동의, 채무 면제 유언 유정은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그래서 2번 갑니다. 틀린 거. 상대방이 동의가 있으면 면제 조건 붙일 수 있고 정지 조건이 불성치로 확정 정지 조건 플러스 불성치 하면 뭐 불능 하면 뭐 마이너스 하면 뭐 무효. 지금 2번 풀겠습니까? 2번 같은 거 절대로 틀리면 안 되죠. 그지? 3번 갑니다. 여러분 조건만 분리해서 무효 이런 말 어떤 그 부분만 무효가 아니고 무조건 뭐 전부가 무효. 예를 들면 조건이 103조다. 그 조건만 103조 OX X 무슨 부가? 전부가. 3번 틀리고 4번 원칙 아까 원래 조건 원칙 뭐 하지 않는다. 소급하지 않는다. 근데 특약으로 소급시킬 수 있다.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때 고출치고 그게 특약. 여러분 정지 조건의 경우는 권리 취득한 자가 동그라미 뭐 한 자가 권리 취득한 자가 조건 승체에 대한 증명 책임하는 것들. 그래서 13번 갑니다. 아니 3번. 여러분 조건부 권리는 완전한 권리입니까? 불완전한 권리입니까? 불완전한 권리인데 일반 권리나 똑똑똑같아. 일반 권리는 어떻다? 똑똑똑같아. 그래서 처분하거나 양도하거나 전부 다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2번 아까 승치하면 소급 원칙 OX X 특약으로 소급이지 원칙은 소급하지 않는다. 그 다음 이미 승치 플러스 정지조건 정지조건 플러스 하면 뭐 유효 X. 자 2번은 틀린 건 뭐 때문에 틀렸노? 소급 원칙 소급 원칙 동그라미. 그 다음에 3번은 이미 성취 플러스 정지조건 뭐 플러스 하면 뭐 유효 불법조건 하면 103조 무조건 조건만 무효가 아니고 뭐 전부가 무효. 자 5번은 무조건 기억해 놓는다. 형성권적 기한익 상실 특약. 요거는 한 7, 8년 만에 한 번씩 나온다, 이게. 작년에 나왔다, 이거. 그래서 올해는 나올 가능성 좀 없는 거. 형성권적 기한익 상실 특약. 무슨 권적? 형성권적 기한익 상실 특약. 정지조건부고 동그라미하고 정지조건부가 아니고 무슨 권적? 형성권적. 그 다음 4번 갑니다. 틀린 것. 이거 넣으면 완전 서비스지. 빨리 기성조건. 플러스 마이너스 빨리 붙여야지. 그게 뭐 마이너스 정지조건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하면 뭐 무효. 맞습니까? 예. 1번 맞고. 틀린 건 잔데 1번 맞지? 됐습니까? 예. 아니지. 죄송합니다. 플러스, 아 죄송합니다. 기성 조건은 플러스. 정지 조건 플러스. 플러스 하면 뭐? 유효. 그래서 틀린 건 몇 번? 1번. 다시 기성 조건. 플러스. 정지 조건. 하면 뭐? 유효. 틀린 거 몇 번? 1번. 2번은 도달 전에는 철회할 수 있다. 뭐 전에는?
도달 전에는 여러분 각 써줬고 뭐 줬고? 도장 찍어라. 각서는 자유롭게 찍고 도장만 찍으라고 강요한 거는 강박이 아니다. 강요가 아니라고. 왜? 네가 증거로 남겨 도장 찍으라 하는 것은 강박이 아니라고. 뭐만 찍으라고? 도장. 그게 핵심 단어. 아니 단순히 서명날인만 강력히 요구. 다시 내용은 자유롭게 적고 뭐만 서명날인 꼭 해라고 강제한 거는 무승박이 아니다. 강박이 아니다. 그 다음 공시송달에서는 제일 중요한 건 표자의 무 없이 과실 없이 과실이 없어야 된다. 소재를 알지 못하면 공시송달을 할 수 있고 여러분 저번에 했죠. 농지취득자격증명은 효력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 그 다음 여러분 5번은 정지조건은 아니 여기는 플러스 마이너스 아니다. 정지조건은 뭐한다? 생긴다. 정지조건은 뭐한다? 생긴다. 해제조건은 뭐? 잃는다. 다시 정지조건은 생긴다. 해제조건은 뭐한다? 잃는다. 여러분 기한이 이건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유상무상 무상이지. 그럼 누구한테 기한이 이긴노? 채무자지. 이번은 권 때문에 틀리죠. 채권자가 아니고 누구? 채무자. 여러분 조건도 아까 아직까지 조건은 불확실한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일반 권리는 똑같이 처분하거나 양도하거나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기한도 당연히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기한은 더 확실하잖아요. 없다가 아니고 뭐 있다.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나왔네. 이미 성취 플러스 해제 마이너스 하면 뭐 무효. 이거 나오면 이제 겁낼 필요 없겠죠. 여러분 만약 조건은 소급하지 않는데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 줄치고 특약하면은 소급해서 승립 때부터 성취한 때부터가 아니고 뭐한 때? 승립한 때부터 해야지. 그래서 틀린 거 몇 번? 아 옳은 거 찾죠? 옳은 거는 몇 번? 4번. 그럼 5번은 성취한 때부터가 아니고 뭐한 때부터? 승립한 때부터. 그 다음 6번 옳은 것. 아까 또 나왔네 또 나왔네. 해제 조건 하면 뭐한다? 잃는다. 소멸. 해제 조건 하면 뭐? 잃는다. 소멸. 정지 조건은? 생긴다. 발생. 그 다음 아까 기한익 상실 특약은 아까 여원으로 했죠. 무슨 건적? 형성건적 기한익 상실 특약. 그대로 나온다. 무슨 건적? 형성건적. 그 다음 조건이 법률에 당시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인 경우 자 그 여러분 어쨌든 불가능하게 됐다. 불가능 그때 조건은 뭐한 거로 본다? 성취한 것으로. 기한이 뭐한 거로 본다? 도래. 불가능으로 된 때는 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가 아니고 뭐다? 있다. 그 밑에 마찬가지 되겠습니까? 근데 3번은 여러분 판례가 예를 들면 뭐 임대하면서 임차인에게 매도할 때까지 꼭 팔아야 될 의무 있다 없다? 없고 기간도 정해져 있지 않죠? 그런 경우는 기간이 정하지 않은 임대차로 본다. 그런 거. 그게 지금 3번. 이행기간이 도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가 아니고 뭐다? 있다. 그 다음에 불확정기한 밑에 마찬가지 불가능하고 된 때 그 기한은 뭐한 거로 볼 수 있다? 도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3번, 4번 전부 다 있다다, 그지? 죄송합니다. 4번은 있다고. 4번은 있다고. 3번은, 아니, 없다가 기한이, 여기는 조건이다. 3번은 어디에 동그라미? 조건이, 당시에 성취할 수 없는 것인데 그 발생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하여, 기간이 도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맞고 이럴 때는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기간이 도래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뭐 기간을 뭐 하지 않은 거 정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3번은 어대 동그라미 조건이 이렇게 성취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하여 기간이 도래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뭐를 정하지 않은 것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그 다음에 시기 기한 이행기한 동그라미 무슨 기한? 이행기한 그 발생 사실이 불가능하게 될 땐 기간이 뭐한 것으로? 도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기한인데 도래가 불가능하게 됐다. 다시 뭐 기한인데 도래가 불가능하게 됐다. 그때는 기한이 불가능하게 된 그때 기한은 뭐한 거로 본다? 도래한 것으로 보고 조건은 뭐를 정하지 않은 것으로?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그래서 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뭐를 정하지 않은 것으로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것으로 예를 들면 어떤 경우냐면 요런 거 아까 임대하면서 누구한테 팔 때까지 임차인한테 팔 때 팔아야 될 의무 있다 없다 없지 그런 경우는 뭐를 정하지 않은 임대차 기간을 정하지 않은 임대차 그게 지금 3번 예.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 다음에 4번은 아까 좀 기한으로 했는데 도래가 불가능하게 됐다. 기한은 불가능하고 된, 기한은 반드시 도래. 다시 기한은 반드시 뭐? 도래. 다시 기한은 반드시 뭐? 도래. 근데 불가능하게 됐다. 그때 기한은 뭐 한 거로 본다? 도래한 것으로 본다. 4번. 도래한 거로 볼 수 없다가 아니고 뭐? 있다. 상계는 조건 기한 못 붙인다. 상계는 조건 기한 시기, 뭐 종기 이런 것. 어쨌든 상계는 퉁퉁퉁 조건기한 붙일 수 없다. 잠깐 쉬었다가 계속합니다.